예, 선생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김정렬입니다. 어제 플랜드리도 해주시고 키노트도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이 다 이 제 세션에 오셔가지고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from time to time I will summarize what I said in Korean in English so that you can follow what I'm talking about. 기본적으로 이번 그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제주교육청 심포지엄에 와서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상희 교수님께서 어제 정말 테크놀로지에 대한 많은 발표들을 봤지만 이상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고생물학 이라는 글로 그렇게 이 미래 교육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상희 교수님 발표를 보고는 제가 아,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시나리오를 좀 바꿨습니다. 저도 기본에 충실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대학이 바라는 인재상 그럼 대학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 뭘 하는 곳이 대학이냐? 기본적으로 대학은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덕후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의문들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는 곳, 그래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곳이 대학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사과는 왜 떨어지는가? 그리고 어제 이상희 교수님께서 많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인간은 동물과 달리 왜 아기를 낳을 때 도움을 청하는가? 첫째 어금니와 둘째 어금니 사이 6살에서 12살 사이에 엄청 많이 먹으면서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 소모하는가? 그렇게 자라던 애가 성장을 상대적으로 좀 멈추고 뇌의 용량도 더 커지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다른 동물과 달리 생식 기능을 상실한 이후에 포스트 메노포즈 라이프가 이렇게 긴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민족 종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가?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이런 사명이 눈앞에 있었는가? 이런 많은 의문들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 덕분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챗GPT라는 괴물이 생기면서 최근에 이제 오늘 뭐 구글에서 또 제미나이를 발표하고 메타가 IBM과 손잡고 또 제너러티브 AI 이 모델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이 Pre-training 과정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어 모델, Language Competence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새가 하늘을 하면은 난다. 모자를 하면 머리에 쓴다. 모자를 머리에 입는 것이 아니고 쓴다는 그런 게 과연 어디서 왔느냐, 그런 컴피턴스가.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언어 문서를 컴퓨터에 갈아 넣었다고 합친 거예요. 컴퓨터에 갈아 넣으면,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라는 건 이 수학적 기계이기 때문에
새가 하늘을 날고 우리는 하늘을 쳐다본다. 이게 뭐 문서가 그런 그게 많아서 이 언어 간의 결합 관계에 대한 수치를 우리가 구성해 볼 수 있으리라 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걸 트랜스폼을 해야 돼요, 그죠? 이건 이제 갈아 넣었으니까 갈아 넣은 걸 생성해 낼 수 있도록 이제 기계 두 대가 뭐 그냥 매 다섯 번째 단어는 전부 갈로로 이렇게 갈로로 뚫어 놓고 서로 맞추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생성해 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벡터 값이라고 그러는데 벡터란 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선생님들 우리가 다 가진 컴피턴스에 장갑을 한 명 낀다 라는 것이 왜 나오느냐. 우리는 컴피턴스를 갖고 있지만 수학 그 컴퓨터의 용어로는 장갑 다음에 낀다가 많이 그 횟수를 많이 경험해서 그거에 결합 그 수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트랜스포머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 시로 표현해달라, 코딩으로 표현해달라, 그림으로 표현해달라, 음악으로 표현해달라, 이건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포머의 여러 가지 변주적 표현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너라티브 모델을 갖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성해내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우리 대학의 기능과 견주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인간이 주로 의문을 갖는 것은 이 자연현상, 인간이 살아가는 주변의 자연현상과 그리고 인간이면은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 그리고 인간 개인의 문제로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한가, 우리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 이게 우리가 가진 어떤 코어 이슈죠. 중심적인 어떤 의문인데 이런 것에 대한 가설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대학의 물리대였습니다. 물리대. 옛날에는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그러면 다 물리대였어요. 물리대. 근데 물리대의 그런 지식을 인간의 유용한 어떤 형태로 자연과학적 지식을 공학적 표현으로 또는 인간의 신체의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학적 표현으로 사회과학적 문제를 법과 제도의 문제로 표현하는 법과대학, 그 다음에 철학적 문제, 인간의 어떤 미적 표현을 표현하는 예술대학,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섞여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칼리지의 모임인 유니버시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은 인문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자연과학적 접근의 코어 위에 그걸 어떻게 주변에 유용한 형태로 표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블룸의 텍소노미를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알고 계신 표현으로 좀 짚고 넘어가자면 자 이제 챗GPT라는 게 들어와서 인간이 가진 모든 문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인간이 언어를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꽃을 꽃이라고 하니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할 때는 꽃이라는 대상을 내가 꽃이라는 그 기표로 이름을 붙였고 그것이 나에게로 와서 기표와 기이의 짝인 하나의 사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그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범용 AI들은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문서의 형태로 된 거를 습득을 하고 트랜스포머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possible world와 real world. 이제 possible world라고 하면 여러분들 왜 수학 같은 경우에 자 임의의 k 값을 임의의 숫자를 k라고 하고 뭐 k라는 건 그러니까 그 변수에 다양한 숫자를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숫자 하나하나가 다 possible worl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는 r world, real world는 김정렬이 서귀포에 있는 그 검은 모래 해변에서 지금 선베이딩을 하고 있다. 는 사실은 파서블 하긴 하지만 리얼 월드에 비추어서는 거짓이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 이 챗GPT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서블 월드 와 R 월드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헐루시네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헐루시네이션. 헐루시네이션이란 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진짜라고 믿고 하는 얘기. 이게 헐루시네이션이죠. 헐루시네이션 현상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교육부에서 지금 그 하이텍, 하이터치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텍이라고 하면 블룸 텍소노미의 여기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 remember와 understand 정도 그리고 하이터치라고 하면 거기서 개별화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교실 공간에 와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그걸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어떤 창의적인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하이터치, 하이텍 플러스 하이터치 이걸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질문을 제대로 하면 어플라이와 애널라이즈도 챗GPT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R 월드의 값이 답변으로 나오게끔 possible world 중에 하나가 R 월드니까 R 월드의 값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구름에 대해서 500단어 내외로 글 하나 지워줘. 영작 하나 해줘. 그럼 쫙 해주겠죠. 해주는데 그 정도 정보만으로는 possible world 중에 우리가 아는 R world의 값으로 챗GPT가 작업을 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R world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면서 그 수준에 어울리는 그걸 해달라. 그러니까 뭐 어휘 수준은 어느 정도고 문장당 단어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고 하는 R 월드에 묶여 있는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답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 적어도 이 어플라이나 애널라이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 하이텍, 그 다음에
하이터치 또는 하이텍 플러스, 그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이벨베이터와 크리에이트는 우리가 정말 어떤 시어리를 빌딩하는데 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공유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기능이 바로 인지적 기능이 이벨베이터와 크리에이트입니다. 저거는 어떤 그것의 에이전시의 기능을 주는 거예요. 에이전시의 기능. 즉 가치를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비전이라는 걸 제시하고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 것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제일 밑단에 있는 인지적 기능인데 지난번에 그 샘 얼트만이 그 오픈 AI에서 쫓겨나고 뭐 들락날락했던 것도 바로 이 에이전시의 기능을 AI에게 부여 해야 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 컴퓨터가 인간 사실 우리가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큰 알고리즘에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딥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낸다는 건 뭐 큰 틀은 갖고 있지만 그 안에 구체적으로 작동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는 일일이 몰라요 사실 통제되지 않은 프로세서의 이런 에이전트의 기능을 주면은 얼마나 위험해질 것인가 하는 염려가 항상 있죠. 그래서 샘 알트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을 많이 받아서 어차피 이 오픈 AI라는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 영리 이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샘 알트만은 나가자는 쪽이고 위에 비영리 재단에서는 우리 좀 생각해가면서 가자. 생각해가면서 이게 컨시퀀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이드 이펙트가 어떨 것인지 좀 따져가면서 가자. 그런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튼 이 AI 오픈 그 챗GPT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 지금도 많은 과제들이 사실 챗GPT의 생성물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경우가 많아요. 진짜 우리 교수님들의 머리를 되게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심지어 논문 심사할 때도 뭐 피드백을 챗GPT를 많이 참조한 것 같다. 뭐 이런 피드백을 실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국 공동체에 많은 사이드 이펙트를 지금 놓고 있는데 학교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 글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고를 그동안은 뭘 지식이라고 하면은 애널리틱 씽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분석한다고 하면은 분석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분석의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분석의 증거를 적용해서 그것에 이제 소위 말하는 deconstruction 해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좋은 질문을 하는 거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 즉 질문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이 synthetic thinking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윗단에 evaluate, create 하는 이 윗단에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훈련은 우리 김혜리 교수님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많이 읽고 생각 우리가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뭘 읽을 때도 항상 다음을 예측하면서 읽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육, 그래서
어떤 인스피레이션, 느낌 이런 근육을 많이 키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ChatGPT 같은 걸 이제 사용을 한다고 봐요. ChatGPT의 그 hallucination과 실제 R 월드의 지식 간에 그것을 일종의 그룹으로 집단적 사고에 의해서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리서치 스킬이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해요. 리서치 스킬은 기본적으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좋은 대학 가려면은 국영수 그다음 탐구 과목 잘해야 되는데 그걸 왜 잘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잘해야 되는가 하면은 국영수라는 건 그러니까 국어와 영어는 아까 대학의 인문사회 쪽의 기초과목이에요. 기초과목. 의사소통의 툴. 그리고 수학은 자연과학의 어떤 기초적인 언어죠. 그게 탐구과목은 그런 지식을 많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탐구교과 하나 어떤 이벤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설서부터 검정까지 그걸 따라가면서 한 경험하는 거, 탐구의 경험, 그죠? 이 탐구의 경험, 그게 사회적 사실이건 과학적 사실이건, 그죠? 그런 걸 탐구하는 그런 여정을 경험하는 거, 탐구의 근육 키우기, 그죠? 그런 게 대학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대단히 중요하죠. 어저께도 우리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아까 연구 능력, 리서치 스킬이라는 것은 인지적인 능력 아니에요. 그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사회적 능력이죠. 사회적 능력. agree to disagree.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어떤 가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적과 나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좋은 이론을 컨스트럭트 하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기능이다. 사회적 스킬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의 또 메타 인지적인 자기 관리 능력, 즉 매니지먼트 스킬이 필요해요. 자기가 일과를 챙기고 뭘 해야 되면은 그걸 시작서부터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그룹 프로젝트 내에서 소속원으로 자기한테 배당된 것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매니지먼트 스킬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지 능력, 사회적 능력, 메타 인지적인 능력 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의 그 사회적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리더십 스킬. 어떤 프로젝트는 이제 대학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리더가 있어요. 리더는 사람들이 가진 약점보다는 장점에 포커스를 줘서 일을 잘 분배하고 그 자기네들의 그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팀 스킬이 필요해요. 팀 스킬. 하나의 팀의 소속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그 팀에 큰 분란을 내지 않고 팀이 전부 자기의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팀 스킬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따져놓고 보면은 여기에 리서치 스킬이라는 인지 능력 그리고 매니지먼트 스킬이라는 메타 인지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팀워크라는 사회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수업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문제가 된 건 아닐 텐데 학생들이 배우는 여러 가지 접근법 가운데 어떤 학생들은 눈치껏 친구가 하는 거 따라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배움에 이르기도 하고 물어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그 고립 상태 사회적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됨으로 해서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 각급 학교에서 다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학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인재상은 질문 근육이 튼튼한 학생. 질문 근육이 튼튼한 학생이다. 그래서 우리 유진 유네스코 유명한 실존주의 시인의 얘기를 들으면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답이 아니라 질문.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사고 능력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초교육, 기초적인 그 인지능력이 튼튼한 바탕 위에 이 탐구 경험을 많이 쌓아서 튼튼한 이런 어떤 질문 권력을 가진 상태로 대학에 들어오면 그 학생들은 좋은 대학생을 마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뭐 내신 학종 수능 다 가지고 통계를 보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나 트랙을 쭉 추적을 하잖아요. 보면은 평소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 대학에 와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간을 맞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김정렬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발표 들으면서 교수님이 이제 리서치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했죠. 리서치라는 게 서치하고 서치하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리서치가 우리말로는 연구입니다. 제 이름이 연구입니다. 사람은 이제 이름 따라 이제 하는 일이 좀 주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발표 자료도 보니까 뭐 스킬 뭐 이런 능력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렬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김정렬 교수님 정렬을 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챗GPT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변하고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이제 BCAD라고 했으면 기원전 뭐 기원 후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BCAC라고 해서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는 이제 before 챗GPT, after 챗GPT 또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생성형 AI 때문에 교육도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고 교육의 미래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발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이재용 교수님 먼저 좀 토론을 해주시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 뭐 코멘트를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예. 정렬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왠지 드립을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살짝 던져봤고요. 예, 저는 뭐 질문보다는 예, 간단히 그냥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역량 스킬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인지적인 좀 사고 능력 그쪽은 이제 리서치 스킬이라고 표현하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뭐 메타 인지도 말씀하셨고 아니면 셀프 레귤레이션 이런 부분이 제가 어쨌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옛날 사람들이 됐는지 옛날에 비해서 요새 학생들이 좀 요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아무래도 예전에서는 예전에는 뭐 주변에 좀 지원도 적었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 해야 될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뭐 부모님들도 다 교육 전문가시고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뭐 사교육 쪽에 여러 뭐 지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스스로 하는 능력을 최근 대학에서 좀 더 키워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리더십 스킬, 뭐 팀워크 스킬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사회가 좀 개인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게다가 최근에 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적어도 3년 동안은 또 사람들 간의 인터랙션이 좀 부족했고 예,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좀 대학에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또 챗GPT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 간단하게 제가 생각한 거 말씀드리면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근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챗GPT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또 어떤 언어를 던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의 정확도가 상당히 잘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공지능도 이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뭐 보통 프롬프트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지는 능력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 아까 그 블룸의 텍서너미에서 그 꼭대기에서 두 번째 그 evaluate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평가하는 능력 일단 그 GPT의 응답이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그 할루시네이션인지 아닌지 진짜 뭐 진짜 써보시면 되게 재밌는 응답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이 아닌 예.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할 거고 또 답변이 여러 개 나왔을 때 또 이 챗GPT는 뭐 아까 교수님이 또 잘 설명해 주셨지만 기본 간단히 설명하자면 또 확률형 모델이기 때문에 질문할 때마다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같은 정보를 하더라도 그 여러 결과물 중 결과물의 어떤 퀄리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꼭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윤리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기계가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논문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학술지 하나 투과하니까 그런 체크 항목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예. 그 이제 해외 학술지였는데 그 영어 그러니까 랭귀지 에디팅 이외의 요소에 챗GPT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제가 체크를 해야 이제 투고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윤리적인 부분, 예, 그런 부분도 좀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 양창영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도 됐고 정렬도 됐고 제 이름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궁금한데 한번 끝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사실 그 발지자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학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뭔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형을 결국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궁극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질문 하나 하고 제가 잠깐 카멘트 어찌 보면 지방대학에 있는 교수로서의 그 고민 하나만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그럼 미래의 그 대학의 인재는 어떻게 양성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요 발자기 아마 여러 가지 스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그래도 딱 하나만 고르라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꼭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스킬 하나만 골라주시면 혹시 어떤 스킬이 굉장히 우문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나오면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저럴 수가. 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켜야 될 어떤 그 인성 수준이란 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달이 보름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중들께서 잘 이해를 하셨으려고 전제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그 대학에 있다 보니까요. 컨퍼런스가 제주 교육 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교육은 대학 교육이 과연 포함되어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살짝 오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중등하고 대학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초중등에서는 보통 보편 교육을 목표로 하는데 대학 교육은 굉장히 전문 교육을 사실은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대학에 있으면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한국 대학을 회자하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뭐 위기의 대학 등등 많은데 정말 세계 여러 대학도 과연 위기의 대학들일까? 한국만이 현실일까? 그랬을 때 한국 학생, 한국 대학에서 미래 인재는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제주대학 같은 종합대학은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저는 정말로 가치라든가 어찌 보면 아까 대학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물리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물리대라고 하는 건 휴머니티스라고 하는 그 인문대학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는 대학의 어떤 정서인데 최근에 제주대학교는요, 예를 들면 뭐 다른 대학교는 제가 잘 모르지만 대충은 알지만 그래도 제주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계하고 자연계를 나눈다면 한 자연계 비율이 한 3분의 2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도구화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학에서 바라는 그런 경향들이 보면 도구화된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사실 제가 고민한 부분인데 어찌 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ChatGPT 등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가치 실현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향후 미래 대학 인재에 굉장히 꼭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최근에 뭐 UN이든 여러 가지 회제되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하나는 다양성, diversity하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학은요, 지금 제주대학 같은 경우도 보면 전공도 많지만 흔히 말하는 비전공, 비교과 과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은 요즘 강조하는 게 다 융복합입니다. 융복합을 하지 않으면 뭐 지원을 안 해주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미래 인재에서 정말 필요한 게 과연 뭘까를 고민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성 있지만 그리고 융복합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형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어떤 가치 있는 인간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약간의 좀 모순적인 말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아시죠? 보면 대학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대학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발제자하고 굉장히 동의했던 그런 부분들은 미래의 대학 교육이 추구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는 인간 본질에 대한 가치 추구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찌 보면 대학의 어떤 그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발제자의 첫 번째 말하고 제가 반복하면서 그 토론을 마치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게 우리 대학의 인재사항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다음에는 대학하고 중등하고 이렇게 조금 어우러지는 그런 컨퍼런스가 혹시나 됐으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